마오가 캐럿입니다. 아. 일단 예. 어, 비가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마오군 거의 왔고요. 그렇죠. 오른궁은 아직까지 시간도 네. 걸리고. 예. 그게 마오군의 장점이니까요. 네. 삼중구 탑을 빠지고요. 묶어놓고 드래곤을 넣겠는데 드래곤은 아직 아, 너무 많고 너무 예. 뒤쪽. 어 드래곤 드래곤. 근데 드래곤 드래곤 드래곤. 어, 네. 드래곤. 아니면 드래곤. 싸움이라도 싸움이라도. 아, 그렇죠. 싸움이라도. 잡고, 잡고. 잡고. 그러면서 근데 레렉톤이 진수하는 드래곤 잡고. 어, 그리고 레렉톤이 성공했고. 가자. 그다음에 일로 와. 가라미 일로 와. 가라미 미안하잖아. 가라미 체력 체력. 가라미. 아 근데 그리고 가라미 못했네요. 폭발 너무 세요. 보죠. 와. 와, 와 거기 호프도 트리플 킬인가 먹었어. 다먹이야 다운. 다운. 이거 다운. 와, 와. 정말 대단합니다. 와 징덕 싸움을 이렇게 오늘 하나미가 거기서 앞으로 들어가 오늘 진짜. 우리 LCK 그 말씀하신다고 했나요? LCK의 다운. 예 전패 LCK 전패의 날입니다. 아 전승의 아. 날이 올 테고요. LCK 저는 아, 전팀 8강 진출의 날 4강 진출의 날 오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매우 아픈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정말, 예. 오늘은 뭐 특별한 날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쉽지 않았네요. 네, 지지. 네. 아 중동이 아이 뭐 이렇게 우리가 봤잖아요. 네. 어찌가 붙었는데 제가 그냥. 포크是先把人给逼走，打药已经打完了，接下来是京东可以回头来接手小龙。二的大局也四分之一。六个里在绕拍那个鬼灵之握，之后 DK 选择正面来接团，破了个碎裂地表，把人给绑住。六个里在卡位置，但现在是由三六九顶在前面。 来看看小龙是4000点的血量，由京东自己拉扯住，三六九完全熔岩俯冲，但小龙指标进入到是京东的手中，这里鳄已经融化，同时 Mystic 进来也是被吸住，但他自己也被放倒了，鳄鱼这波扛住了所有的伤害，鳄鱼这边闪躲，牙膏再只是往前一个飞盾想法，看到你看到你直接贴脸硬打，右边的牙膏开了个惊人中野，控制位推出来，接着 Hope 一样是跳了出来，拿了个 Triple Kill， 哦，那应该是要配合TP一波结束游戏，哇，最后是三个打五个，卡纳美直接冲进去，神话装按一下把血量拉起来。 他连惊人都不用开， uh-huh. 而且牙膏最后是什么锁血惊人。那看来这把比赛准备在这边告一个段落了。在三六九拿自己的命去卖位置的同时，京东的三个输出位置是很舒服的，把输出全部打满了。主要是确保这个龙是可以落到京东手上，那后面是靠着三个这个 carry room 嘛，就是像刚讲的，只要他们三个活着，他们的输出就是无限。我们恭喜京东。 在今天最后一把比赛击败了 DK， 拿下了胜利。哇，那今天的 LPL 赛区好像是全胜哦，三胜零败。然后 LCK 赛区是零杠三，是全败哦。That's not what they need. They need to try and find a way to stop JDG from denying this from them. All right, Searing Charge going to be there, but 369 still feeling like he needs to invest the flash. Ulti not going to find any joy at all here for Canyon. And there goes 369 now. The flick's fantastic. Another Searing Charge going to be there, but he's denied by Lost on that kill as well. The Rell's going to be taken, and Noggery still up and alive. They dive forward. Oh my god, the AoE is just absurd. Oh! Oh! And there is no hope for someone here. JDG pulling it back. After DK were able to find a couple kills for themselves, they have a wave in bot side. They're going to look for the push. And what a banger to end the day. In the end, it comes down to a smite 50-50. A fight that first looks on for JDG, then for Damwon, and then JDG again. This is definitely the best game we've had so far today. Back and forth does not do this justice whatsoever. And JDG, the LPL first seed, prove exactly why as they destroy Damwon Kia's Nexus. What an extraordinary performance here! 主要有盾，但是卡拉维把铲掉了，但是大树进不去，大树怎么样都进不去，这个龙喷抬到了，抬到了，W 掉了，但是铲掉没了，我有出现位置啊，刘宝其实可以上，刘宝没上，刘宝，刘宝在世间，刘宝在世间，刘宝在犹豫，刘宝还在犹豫，一个错错，大树了，小龙拿掉了，龙一级先拿掉，但是这边要先冲掉，哦，倒了，刘宝铲没铲到人呀。 哎，这边倒两个了，来一下，怎么说？卡拉维顶一点，卡拉维的小肉，卡拉维，刚刚有点低级，全部宰完，还选了卡莎。卡莎狗这个英雄真的味道太臭，而且是用了杰卡的皮肤，味道最正的。上一波让卡莎逃出升天，卡拉维之后就是有点肉，懂吗？还有点肉，他第一层秒秒掉卡拉维，该顶住了，秒秒都没用，对，该吸了口大的。 哎，恭喜京东，恭喜京东！哦呦，卡位这波打6000输出了。今天 LCK 舒服了。OK，IPL 今天获得了全胜，那恭喜京东拿下这一场。那京东在这小组里面一般是第一出现
其实几率已经很大了，已经很稳了。然后 LCK 全败，贵贵，而且其实不是都被 LPL 打，做蓝枪有点狠，蓝枪卡的是血脉。就这时候，其实京东撤了就亏了，都非常好，已经散开了，找到 Kevin 没闪呢，怪过伤害。Missing 这位置被拦住了， Missing 过不来，玉铁书先过墙吧，把小龙先激活往下半去拉，等 Missing 靠过来，但鳄鱼在绕后了，三六就顶了波控制，将闪现往后拉扯，状态已经被打残了，大招已经开过了，八千血的小龙怎么说，虚空锁定先锁一下 Canyon， 有视野，不能让 Canyon 过来抢龙，把人给赶走，三六就撞了出去，先把小龙给 rush 掉，没问题，三六就要倒了，这波开被金身给规避掉，但大招开的还不错，可是后部这里没有选择第一时间飞后排，看高子手上有大招和闪现的，这波又一拉满了卡大位，高子哥来了一推，后部能收割战场，全部都要死，一个都走不掉。那这样的话，所有人都倒下的情况下，京东有机会一波结束比赛了。卡莎的魅力就在于此啊！我能飞呀、啊！哇，这样下路是有兵线的，有炮车兵，感觉能一波呀！这个线，应该是要一波了。距离最近复活的还有26秒的打野，但打野起来已经是解决不了了，拆得很快。我们要恭喜京东拿下这场比赛。而且也要宣告着今天是我们的快乐日，恭喜京东啊，今年 LPL 三战全胜，三连胜，恭喜京东，3-0告别了小组赛的第二日。哇，京东这把的表现太出色了，在前期一度陷入困境的情况下，硬是靠团战的运营思路把比赛给扳了回来。